민주당이 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았다고 우리 측을 묻는 문의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. 이거 이외에도 6~7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것을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. 그래서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하고 이거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합의되고 안 되는 것이지 요것만 받고 나머지를 또 그런 사정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더 협의를 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지 말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1%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수용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